또 이렇게 쓰니까 떨리는데 우선 제 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지금 앞에 보시는 이 희라는 팩이 보이는데 이거 현재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이거든요. 이 마스크팩 브랜드명은 남친이고요. 남친이 마스크팩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타이틀을 협업 비즈니스로 제품을 만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조사들이 제품 컨셉을 잡고 만들어서 유통시킨 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1인 기업가가 과연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킬까? 여러분들 되게 많이 궁금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 남친이 팩이라고 해서 남친이란 컨셉으로 8종을 만들어서 현재 유통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옆에 보시면 정동산업, 코스맥스, 반팔, BK 로엘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BK 로엘의 김보경이라고 하고요. 이 팩이 나오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면 디자인, 제조, 판매, 제조, 제품 브랜딩하는 BK 로엘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름이 조금 안 보이죠? 디자인에는 반팔이 참여했고요. 제조 판매사로는 정동산업입니다. 그리고 제조사는 코스맥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30년 넘게 제조 쪽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탑3 안에 드는 OEM 생산 업체로서 코스맥스는 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맥스를 하고 싶었으나, 1인 기업가가 코스맥스가 1인 기업가를 절대 상대해주지 않잖아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동산업을 이제 섭외를 했던 거죠. 정동산업이 제조 판매사가 되는 거고요. 정동산업은 제조 판매사로서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제조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디자인 능력은 떨어졌어요. 그 디자인을 반팔이라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결을 했고요. 저는 그 가운데서 제조 판매사와 디자인의 협업을 이끌어서 브랜딩, 그러니까 즉 남친이라는 이 제품을 브랜딩하는데 총괄적으로 핸들링 하면서 유통까지 이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점이 사실은 그동안은 남친이 마스크팩에 대한 소개만 했었는데 1인 기업가 포럼이라고 해서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협업 비즈니스가 사실 지금 제품도 이렇게 나왔고 할 만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장점이 왼쪽이고 이제 단점을 왼쪽에다 두고 오른쪽에다가 장점을 뒀는데 보면은 각각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어떤 제조사보다도 전문성은 확보가 했죠. 디자인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는 디자인으로부터 듣는 정도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제조 품질 코스맥스가 참여했기 때문에 퀄리티도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만큼 전문성 확보됐고 인건비가 따로 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인 기업가로서 저 들어가는 부분들 각각 갖고 있는 인프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정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빠른 유통망 확보가 가능했던 게 각각의 업체들이 갖고 있던 유통망들을 쉐어할 수가 있었고요. 뭐 최고의 품질은 전문성 확보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수평적 관계에 의한 온화한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이 수평적이지, 물론 각각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수평적이라고 말씀은 할수 있으나, 관계를 그걸 유지하는 데는 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직 내 갈등. 상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전무했죠. 근데 반면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게, 두 회사들의 협업을 끌어내기까지는 많은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협조를 끌어내기까지 권유와 설득하는 그 과정들이 좀 지난했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 쉐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익을 얻어내는 것보다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분열 가능성은 상존하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제가 되게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남친이 팩, 여러분들 어떤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웃으면 10개 화장품보다 낫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브랜드예요. 재미를 더한 거죠. 보시면 마스크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얼굴 전체를 다 덮어 쓸수 있는 기존의 마스크팩에 한글을 넣었고요. 위트를 담아서
컨셉 자체를 좀 재미라는 컨셉을 좀 많이 담으려고 했었고요. 실제로 모델들이 사용한 컷입니다. 일반인들도 쓰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얀 마스크 시트만 쓰던 사람들이 이런 거 썼을 때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걸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쓰는 15분 동안 유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4종은 희노애락이라고 해서 지금 앞에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가 하나씩 드린다고 했는데요. 못하시는 분들 꼭 받아가세요. 네. 포인트팩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팩으로 4종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각각, 네, 성분에 따라서 나누어진 거라 내 필요한 목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진 건 희노애락 모두 다 재미있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한 사례를 좀 보였는데요. 예쁘지 않나요? 그쵸. 반응이. 지금 보시면 저희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성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범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디든지, 신체 어느 부위에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조각조각 만들었다는 게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은 세일즈 영업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유통망을 되게 많이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기도 하지만 이미 들어간 업체들이거든요. 저희가 이 제품이 생산한 지 5월 달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비교적 빨리 갈수 있었던 거는 기존의 반팔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유통망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그게 협업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모습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면세점에 들어간 모습이거든요. 두타 면세점이고요. 네, 편집샵들, 펀샵이든 뭐 1300K든 골든에잇 같은 매장에 들어간 모습들입니다. 버터, 저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가로수길에 있는 편집샵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네, 교보문고, 하트렉스에 들어간 이미지들, 아로마리즈라고 해서 화장품 전문 편집 매장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저희 남친이가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남친이 봤으니까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반갑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친을 만나볼 수 있는 창고들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남친이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이후에 남친이의 짝꿍인 여친이가 곧 나오거든요. 여친이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남친이, 여친이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